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미래물류연구소, 그리고 와우패스의 무역코치 백소라입니다. 핵인싸 무역용어 시간입니다. 자, 요번 영상의 주제, 바로 항만입니다. C4T예요. 네. 항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쉽게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지금 항만이에요. 자, 근데 항만은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무슨 항만이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이냐? 맞춰보시겠습니까? 화면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자, 지금 보시면 무슨 블럭처럼 막 이렇게 네모난 게막서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제가 지금 컨테이너가 너무 커가지고 이 촬영장으로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대신 다른 거 비슷하게 생긴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컨테이너라고 그냥 약속해요. 자, 이거 컨테이너입니다. 자, 요것을 이해하시면 요거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해상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혹은 컨테이너 화물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의 화물, 그리고 많은 양의 화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은 양의 컨테이너 화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LC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LC의 화물. 만약에 어려우면 지금은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냥 적은 화물 이렇게 할게요. 이런 화물, 낱개 화물. 컨테이너에 꽉 채우려고 그래도 얼마 안 돼서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소량 화물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화물이 있어요. 대량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FC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 이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정도의 화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화물이라고 한다면 이 컨테이너를 한 회사에서 전체를 다 써서 외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소량 화물, 대량 화물 알았으니까 소량 화물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기 위해서, 즉 배를 이용해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항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화물이라고 할게요. 소량 화물. 자, 소량 화물, 이런 그냥 컨테이너 야적장에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요. 젖어요. 그쵸? 녹슬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요, 포장을 끝낸 다음에 이런 창고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창고 안에서 이런 화물만 배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화물들 있죠? 이런 화물들, 다른 회사의 많은 화물들을요, 묶어요.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 CFS라는 곳에서 이런 화물들을 컨테이너에 꽉 채우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컨테이너가 꽉 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 태워야 되겠죠? 근데 배는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꽉 차있는 컨테이너를 밖으로 보냅니다. 지금 글씨 보이세요? 4번에 뭐라고 보입니까? CY라고 보이죠? 네, 이런 장소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컨테이너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밖에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가 온대요. 자, 그러면 배가 오면 바로 보낼 순 없죠. 그래서 어떡하냐? 줄을 세워요. 왜냐면 이 컨테이너 선 하나에 컨테이너들이 만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2만 3천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세워야 돼요. 채우는 순서에 따라서, 배에 올리는 순서에 따라서 미리 항만에서 줄을 세워야 돼요. 그 줄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3번에 보시는 마샬링 야드가 됩니다. 요런 데다 컨테이너를 쭉 줄을 세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올려야 되겠죠? 해당 배가 오면 그배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에다 실어줘요. 그 배에다가 실을 수 있게 하는 작업 장소를 뭐라고 하냐? 에이프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에 올리게 돼요. 자, 이 자리를 볼까요? 지금 배한 자리가 채워져 있죠? 지금 배가 있죠?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 선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형 화물이라고 한다면 CFS로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양, 별로 안 되는 양의 화물들끼리 모아요. 근데 이때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같은 나라로 혹은 같은 목적지로 가야 되는 화물들을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로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채웠다? 그럼 CY로 보냅니다. 그리고 줄 세워야 되죠? 마샬링 야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태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화물들을 모으는 장소, 포장을 다시 하는 장소, CFS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꽉 차있는 컨테이너를 밖으로 빼는 CY, 그리고 미리 줄 세우는 마샬링 야드.
그리고 배에 태울 수 있는 작업 장소, 에이프런, 그리고 배에 댈수 있는 자리, 선석.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배우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아예 처음에 꽉차 있는 FCL이라고 하는 꽉차 있는 화물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가 생략됩니다. 그냥 바로 이쪽으로 화물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뭐 배우셨어요? 항만 배우셨어요. 항만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CY 그리고 CFS. 이두 가지만이라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질문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네, 와우패스 게시판 혹은 네이버에 있는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카페. 여기서 글을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으셨죠? 고맙습니다.